이번 순서에는 높은 사명감을 안고 군중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로심초사하는 한 여법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훈춘시인민법원 립건정 정장 우정 씨의 이야기인데요. 성급한 판결보다는 군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순과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발전에 발맞춘 지능화 시스템 개발에도 힘쓰면서 많은 성과를 안아왔다는데요. 땀으로 물든 노력담 함께 보시죠. 군촌시 인민법원 소송 공사 중심에서 립건정 정장 우정 씨가 시민한테 립건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조정원이 직접 립건 절차를 알려줄 수도 있지만 소송 봉사 중심의 책임자로서 우정 정장은 직접 시민들의 분쟁에 귀를 기울이고 알맞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곤 한다는데요. 首先，我们诉前调解呢处理的一般都是被告可以积极配合的，而且呢争议不大，双方通过调解呢可以更好的化解双方的矛盾纠纷。被告同意参与调解，这样的话我们也会积极的引导当事人通过多元化解的方式。对于这种就是被告不配合，或者是现在没有办法直接联系到的被告的话呢，我们就直接通过诉讼途径引入到诉讼阶段。 군춘시 인민법원 민사 재판정에서 우정 정장이 민사 사건을 공개 심리하는데요. 我的诉讼请求是判令被告赔偿我经济损失1332元，判令被告赔偿我精神损失费5000元，诉讼费由被告承担。 기본 사실에 대한 법정 조사를 마치고 나서 우정 정장은 당사자들을 위한 조정에 착수했는데요. 今天这个案件呢，双方到庭之后呢，因为我在庭前已经了解了这个案情，所以双方当事人到庭之后呢，我并没有急于的马上进行庭审。在开庭之前呢，我首先是当着这个原告父亲的面儿，对这个被告进行了一些批评的教育。 우정 정장은 공평 공정의 원칙 하에 조정을 통해 모순을 해결할 것을 권장했고 법률 법규에 기초해 알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애썼는데요. 我希望呢，就是我的这个判决，或者是我的调解，可以让双方当事人案件事了，也可以让当双方当事人从心底去信服法官的这个判决。我认为公平公正不应该仅仅是纸面上判决书上的公平公正，更应该是走进当事人心里的公平公正。 2018년 훈춘시 인민법원에서 단일화 립건 기능을 지능화 소송 봉사로 승격시키는 과정에 우정 정장은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진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시대의 발전에 걸맞는 편리한 사건 처리 방식을 고안해내기 위해 애썼다고 합니다. 您现在看到的这个区域呢，就是我们语音转录的区域。 훈춘시 인민법원의 첫 지능 재판정 시스템인데요. 연구 개발 과정에 많은 애로가 있었지만 우정 정장은 나타난 문제를 빠짐없이 기록하면서 소프트 회사와 손잡고 완벽한 시스템 개발에 노력을 몰부었다고 합니다.
也是我第一个完成的无纸化庭审。那么我在使用的过程中呢，我就向软件公司提出了很多完善的需求。同时，就比如说最开始设计的时候，它这套这个版本呢赋予了当事人很多的权限。我们2018年开始试验，开始使用，并且不断的完善之后呢，在2019年呢，这套庭审系统已经非常成熟了。在民法典的相关规定中呢，还是延续了一些以前的规定。 2019년부터 우정 정장은 다원화 모순 해결 사업을 적극 펼쳤다는데요. 무소송 향진, 무소송 가도 등 모식을 적용하면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다원화 모순 해결 방식을 혼촌시 13개 향진과 가도에 보급시켰고 3급 인민조정위원회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首先呢，这个七走进工作是我们法院的重点工作之一，所以我们厅室呢也经常走进学校、走进社区、走进相关企业进行一个普法宣传。另外呢，我们立案厅是负责全院的多元化解和溯源治理工作，我们需要经常的跟三级的全市三级人民调解组织进行对接，了解当地的这个矛盾纠纷化解的情况。 另外呢，为了提升人民调解组织和调解员、网格员他们的这个法律知识和法律素养，我们也把这个普法工作作为我们的日常重点工作之一。몇 년간 우정 씨와 동료들의 드팀없는 노력으로 훈촌시 이민법원에서 접수한 민사 사건의 수는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溯源治理之后呢，一个是我们收到的案件本身就降低了，另外呢，就是有很多的矛盾纠纷都是在诉前进行化解了，我们呢群众满意度也提升了。 지난해 훈촌시 인민법원 립건정에서는 무려 441건에 달하는 사건을 심판했는데 결안률이 100%에 달했다고 합니다. 工作中他兢兢业业，恪尽职守，是年轻干警的好榜样。生活中他乐于助人，富有激情，是积极向上的良师益友。 흐트러짐 없는 사업태도와 드높은 열정으로 우정 정장은 전주 가장 아름다운 정법 경찰 등 많은 영예를 받아 안았습니다. 훌륭한 법관, 합격된 엄마 두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하려면 힘에 부칠 때도 많다는데요. 일을 몰두하다 보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再一个的话，就是有的时候，需要经常加班，可能周六周日或者是下班之后也没有办法回去，甚至在疫情期间吧，可能别的孩子都是由老人在照顾，但是由于家里情况特殊，疫情期间两个孩子都是全天的自己在家里待着，所以确实觉得亏欠他们也很多，陪伴他们的可能时间不如其他的父母那么多。 변함없는 초심을 안고 법률의 무기로 군중들의 리익을 지켜주기 위해 힘다하는 우정 정장. 그의 드팀없는 발걸음은 오늘도 힘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애한테 항상 미안하다는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찡하게 하네요. 일과 가정 모두 빈틈없이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네. 여 법관으로 일하면서 참 많은 것을 희생하는 우정 씨인데요. 이와 같은 드팀없는 노력이 우리의 조화로운 사회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고달픔을 묵색이며 쉼없이 새로운 공헌을 쌓아올리는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명절 인사드립니다.